주말 등장, 챗 GPT의 등장 이후로 제 4차 산업혁명이 진짜 실감난단 말이야. 많은 사람이 이 똑똑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연구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은 과제에 아주 열심히 활용하고 있지. 근데 챗 GPT로 과제를 해도 괜찮은 걸까? 이게 도덕적인 영역에선 당연히 그런 걸 쓰라고 낸 과제가 아니잖아. 스스로 학업 성취도를 높이라는 건데 챗 GPT 써서 과제 날목하고 점수 받아가는 건 솔직히 컨닝과 다를 바가 없지. 물론 그 조상격인 책 같은 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이용했지만 말이야. 다만 현실적인 영역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. 이걸 썼을 때 도덕적인 부분이나 학업 성취도는 차치하고 걸리냐 안 걸리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우선 챗 GPT가 나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같은 질문을 해도 매번 다른 대답을 내놓기 때문에 딱 과제만 보고 챗 GPT를 사용한 건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아직 힘든 수준이야.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알아낼 방법이 없어서 많은 교수님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지. 이래서 고려대학교의 경우 챗 GPT가 풀 수 없는 어려운 과제를 내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도 했고 외국의 한 대학에선 아예 온라인 과제를 없애고 과제도 강의실에서 직접 풀게끔 바꿔버렸어. 또 어떤 교수님들은 아예 챗 GPT의 사용을 장려하면서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경우도 있지. 이렇게 교수님들이 방법을 찾는 만큼 우리 학생들도 늘 새로운 방법을 찾아